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달에 잘 쓴 뷰티템을 모아봤는데요. 이번 달은 진짜 유난히 날씨가 너무너무 덥고 폭우가 내리던 날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달에 잘 쓴 템을 모아보니까 확실히 기능성에 좀 초점이 맞춰진 아이템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첫 번째로는 메이크업 브러쉬를 가져왔는데 더툴랩이랑 해림쌤이 콜라보한 바로 그 제품입니다. 전 이미 바로 주문을 해서 지금 야무지게 5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장 큰 사이즈는 사실 블러셔로 쓰기엔 약간 작은 듯 싶지만 포인트를 이렇게 잡아서 색감을 쌓아줄 때도 잘 쓰고 있고 특히 그냥 전체적으로 유분을 잡아주는 파우더를 사용할 때도 전 이 브러쉬를 굉장히 잘 쓰거든요. 그리고 가장 메인인 브러쉬들은 바로 이 총알 브러쉬 4종인데 물론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이랑 어느 정도 비슷한 크기감이 있긴 하지만 진짜 이렇게 유니크 하게 생긴 보기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이렇게 섀도우를 얹어서 문질문질 해주거나 각을 잡아서 사용을 할 때도 그렇고 피부 자체에 좀 힘을 줘서 사용을 할 때도 자극감 자체가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리 없이 사용을 하실 수 있고 특히 이 뾰족한 브러쉬 같은 경우는 여기 눈 앞머리나 여기 삼각존이나 진짜 다용도로 활용하기 좋더라고요. 이거 말고도 딱 제가 좋아하는 이렇게 좀 뾰족뾰족하게 커팅되어 있는 총알 브러쉬들이 많아서 약간 이런 눈 앞머리나 이런 삼각존 음영 잡을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고 좀 섬세하게 작업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이 더툴랩 브러쉬를 사용하면은 제가 이 맛에 메이크업 한다, 도구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그런 브러쉬예요. 제가 최근에 피카소 브러쉬에 정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 제품들도 만족도가 낮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새로운 쉐입이라서 사용을 할 때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구매를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너무너무 추천을 드리고 싶은 브러쉬 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요즘 저의 파우치 붓박이템인데요. 바로 오휘 얼티밋 핏 진 쿠션입니다. 오휘라는 브랜드를 떠올렸을 때 스킨케어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에 쿠션을 써보면서 오휘가 스킨케어뿐만 아니고 베이스의 진심인 브랜드구나, 이 메이크업 제품군도 정말 잘 만든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쿠션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계속 챙겨 다니기 때문에 이 외관에 대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쿠션의 케이스가 진짜 너무 트렌디하고 너무너무 힙해요. 그래서 우리가 편한 청바지 하나만 있어도 매일 아침 뭘 입을지 걱정을 좀 덜 하는 것처럼 매일 찾게 되는 데일리 쿠션 컨셉으로 출시가 됐는데요. 저는 톤업이랑 롱웨어 쿠션을 그날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이 연청 톤업 쿠션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톤업 베이스는 요즘처럼 습하고 덥고 땀 흘리는 날씨에 나는 메이크업 두껍게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데 저는 톤업 베이스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컬러감과 모공 커버력이에요. 그런데 오휘 얼티밋 톤업 진 쿠션은 이 기준을 모두 통과했을 만큼 만족스러웠는데 정말 자연스럽게 환해지는 핑크빛 컬러감이라서 좀 칙칙해 보일 수 있는 피부를 생기 있게 보정해주고 이 톤업 컬러를 정말 잘 뽑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셨을 때 진짜 과하지 않고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바로 하실 거예요. 그래서 손등에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본인 피부에서 딱 한 톤 정도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핑크 톤업 컬러고요. 밀착력이 정말 정말 좋기 때문에 이 코 부분 모공 커버력도 괜찮았고 특히 여름에 사용하는 베이스는 무너짐이나 끈적임을 안 따져볼 수 없는데 제형 자체가 굉장히 가볍고 마무리감이 산뜻해서 여름에 쓰기 오히려 너무 좋은 그런 베이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톤업 쿠션은 우리가 완벽하게 세팅하지 않아도 되는 좀 편하게 외출하고 싶은 날에 파데프리 메이크업으로도 잘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메이크업 했을 때는 활동성 좋은 데님 하의에 화이트 컬러 상의가 착붙 코디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와중에 쿠션 케이스도 연청 화이트 컬러라서 전체적인 무드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그래서 연청 쿠션으로 메이크업을 하는 날에는 진짜 얇고 가볍고 자연스러워서 원래 내 피부가 이렇게 예뻤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챙겨 다녔던 쿠션은 요 롱웨어 버전이었거든요. 이 쿠션은 제가 처음 테스트를 할 때도 딱 쓰자마자 뭐지? 이거 진짜 피부 표현 너무 예쁘다 라는 생각을 바로 했었고 케이스도 세련되고 힙한 진청 컬러감에 이 옆에 붙은 레드 컬러의 택까지 너무 완벽한데
제형은 사실 더 마음에 들어요. 처음 펴 바를 때는 촉촉하고 편하게 발리는데 마무리 감은 세미매트에서 고정력도 높고 요즘은 진짜 걷기만 해도 땀이 나잖아요. 그런 날씨에 사용하기 너무너무 적합한 그리고 피부 표현도 정말 완벽하게 예쁜 쿠션이라고 느꼈어요. 컬러는 1호 라이트 베이지와 2호 내추럴 베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출시가 됐는데 저는 1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품명에 롱웨어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제가 지속력, 다크닝, 무너짐까지 꼼꼼하게 확인을 해봤는데 이 쿠션은 그냥 여름뿐만 아니고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만큼 뭐 하나 아쉬운 점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커버력이 중요해도 답답한 피부 표현은 좀 피하고 싶은데 이 롱웨어 진 쿠션은 얇고 가볍게 밀착되는 제형이라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진짜 마음에 쏙 들고 핏이 예쁜 데님을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 느낌처럼 커버력과 밀착력이 높은 점이 이 쿠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녁 약속이 있는 날에 이 쿠션 하나로 아침에 베이스 메이크업을 다 끝내고 외출을 해서도 막 중간중간 수정 메이크업을 했었어요. 그때도 들뜸이 없었지만 집으로 돌아와서 카메라를 딱 켰는데 진짜 그 느낌이 너무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윤광이 올라오면서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짝 유분감만 걷어내고 바로 외출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트렌디한 느낌으로 은근하게 드레스업 하고 싶은 날의 데님 코디처럼 좀 매끈한 피부결을 자랑하고 싶다. 정착할 만한 쿠션을 찾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도 이 롱웨어 진 쿠션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베이스의 제품력도 좋은데 패키지까지 트렌디하니까 룩이 더 완성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오휘 얼티밋 핏 진 쿠션 2종을 모두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이 토너 쿠션으로는 전체적으로 메이크업 베이스처럼 톤업을 시켜주시고 이 진청 쿠션으로는 좀 부분적으로 커버가 필요한 부분에만 살짝살짝 올려줘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피부 표현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찾게 되는 요즘 저의 최애 쿠션입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요 립인데요.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립 컨텐츠를 찍어야겠다. 제가 사랑하는 코랄 핑크 립을 진짜 잔뜩 모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샤넬 루즈 코코 플래쉬 립스틱을 하나 샀는데 이 립이 진짜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컨텐츠 전에 이번 꿀템으로 이걸 좀 빠르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바로 샤넬 루즈 코코 플래쉬 91호 보헴이라는 컬러인데요. 제가 기존에 진짜 사랑했던 루즈코코 플래쉬 컬러가 144호 무브라는 컬러였어요. 거의 물먹물먹한 립밤을 바른 것처럼? 근데 또 이 두께감 자체가 쫀쫀하지도 않고 진짜 얇고 가볍게 얹어지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지도 않고 그냥 생얼에 잠깐 외출할 때 이렇게 툭툭 얹어 바르고 나가기 너무너무 좋았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이 보헴을 무브랑 좀 비교해서 컬러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무브보다 확실히 채도도 높고 좀 쨍한 핑크 코랄 느낌이 강하게 드실 거예요. 이 립은 특히 좀 이렇게 틴트로 그라데이션 준 것처럼 물먹은 듯한 촉촉한 립 표현을 하기 너무너무 좋거든요. 이 광택감도 예뻐서 진짜 이 봄웜인 저에게 너무 착붙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루즈코코 플래쉬의 제형은 일단 입술에 사용을 했을 때 각질 부각이 정말 없어요. 진짜 촉촉하게 얇게 발리고 각질에 이렇게 사이 끼듯이 발색되는 게 아니고 이 광택감으로 살짝 눌러지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입술이 사계절 내내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도 이 루즈코코 플래쉬는 바르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 자체로 입술이 너무 예뻐 보여요. 특히 봄웜이신 분들이 바르시면은 진짜 기절하실 것 같은 그런 컬러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제품을 너무 찬양했는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 제형 특성상 묻어남이 있다. 어쩔 수 없지만 지속력이 확실히 그런 틴트들과 비교하면 이렇게 네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도 저는 이 질감이나 립 표현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오휘 쿠션이랑 이 보헴은 진짜 이번 날 제 파우치 붙박이템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여름에 사용을 해주면 진짜 우리 두피가 너무 시원해서 바로 이렇게 깰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토닉입니다. 이 제품은 제가 소라언니 마켓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거든요. 이거 진짜 이 시점에서 한번 뿌려야 돼요.
제가 예전에 썼던 이 두피 쿨링 스프레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제품은 이렇게 거품처럼 분사가 돼서 촥 해주면은 진짜 두피에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은 것 같은 시원함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로마티카 티트리 토닉 같은 경우는 그 정도의 쿨링감이 느껴지진 않지만 충분히 민티하고 시원해요. 오히려 데일리로 매일매일 좀 수시로 쓰기에는 이 정도의 자극감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안쪽 부분도 이렇게 중간중간 뿌려주는데 그냥 물이 있다가 이렇게 마르는 것처럼 끈적이지 않아서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마켓에서 제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 아로마티카 괄사도 같이 왔는데 이걸로 이제 같이 여기 두피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와, 벌써 너무 시원해. 제가 이 두피 마사지의 중요성을 새삼 느꼈던 게 얼마 전에 제가 피부에 잇모드를 받았어요. 피부과를 가서. 근데 잇모드만 받은 게 아니고 이 두피에 하는 에어젯을 같이 받았거든요. 우리가 얼굴을 딱 봤을 때 탄력을 잡는 데 있어서 얼굴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는 부족하다는 거죠. 확실히 이 두피에서부터 이렇게 끌어 당겨주는 이 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두피의 스트레스 관리도 잘해줘야 한다. 그래야지 좀 전체적으로 탄력을 좀 높이면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양 줄은 거 보이시죠?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이 토닉을 약간 좀 남용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이렇게 머리가 잘 안 깬다, 컨디션이 잘 안 올라온다 싶을 때는 이걸 이렇게 머리에 뿌린 다음에 이 괄사로 이제 막 문질문질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그 시원한 기운이 싹 올라오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 꿀템으로 보니 아로마티카 티트리 퓨리파잉 토닉을 강력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토코보라는 브랜드의 비타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예요. 귀여운 자 타입의 립 마스크거든요. 제가 최근에 립밤을 그 파란 통 립밤이 정말 좋고 효과를 잘 보고 있지만 너무 지겨워가지고 다른 립밤에 손을 대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각질을 잘 불려주고 만족감이 있던 제품이 요 토코보 글레이즈드 립 마스크였습니다. 이 립 마스크 앞에 비타 글레이즈드라는 이름이 붙은 만큼 향 자체가 우리 그 비타민 영양제 향처럼 되게 상큼한 향이 나거든요. 이 제형을 보여드리면 되게 이렇게 쫀득쫀득한 점성이 있는 립 마스크예요. 근데 이 느낌이 입술 위에 얹었을 때 되게 과하게 쫀득해서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없고 이걸 바르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진짜 입술에 숨겨져 있던 각질까지 다 불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 닦으면서 같이 입술 문질문질 해주면은 각질 관리가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립 마스크로 관리를 해준 날에는 그 다음날 틈틈이 립밤을 챙겨 바르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 보습감, 촉촉함이 좀 오래 간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이걸로 제 입술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저의 입술이 좀 촉촉해 보인다면 이 립 마스크와 이 보헤메 역할입니다. 그리고 립 마스크가 일단 너무 귀엽게 생겼어. 약간 몽실몽실하고 자꾸 이렇게 쓰고 싶게 생겼달까? 그리고 다음 제품은 클렌징 제품인데요. 소 내추럴 파우더 포름 올 클린 픽스 립앤아이 리무버입니다. 우리가 뭐 스킨케어도 그렇고 클렌징도 거의 매일매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들은 어느 정도 믿고 좀 정착해서 쓰는 제품군도 있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다른 제품을 테스트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끊이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비교적 최근에 이 소 내추럴 립앤아이 리무버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진짜 여러분 세상 좋습니다. 립앤아이 리무버의 기본적인 역할은 진짜 잘 안 지워지는 이런 아이 메이크업도 좀 빠르게 녹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정력이 진짜 좋되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제품력이 좋을 거면 좀 대용량이었으면 좋겠다. 까지. 근데 이 소 내추럴 립앤아이 리무버는 제가 방금 말한 모든 기준들에 다 충족이 되는 제품들이고 제가 여름이 되니까 눈썹도 자꾸 막 습하고 하니까 빨리 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카라를 쓸 때도 마스카라 베이스부터 막 픽서 사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단계가 추가될수록 고정력은 점점 높아지지만 클렌징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갖고 있는 립앤아이 리무버를 비교하면서 어떤 리무버가 가장 빠르게 완벽하게 녹여주냐, 잔여감 없이 이런 걸 되게 따져봤어요. 근데 이 소 내추럴 립앤아이 리무버가 아주 마음에 쏙 들게 그리고 좀 강한 아이 메이크업을 했을 때도 비교적 완벽하게 잘 녹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름 꿀템 영상에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여름 꿀템 하면은 사실 이 제품이 빠질 수가 없어요. 로레알 에르네트 사틴 스프레이 스트롱 홀드라는 제품이고 얘는 사실 제가 작년에도 영상에 몇 번 담아가지고 제 영상에 꽤나 자주 등장하는 아이템인데 이번 달 비가 유난히 많이 왔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비 오는 날에 외출 약속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제가 이 로레알 스프레이를 단 하루도 안 뿌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앞머리 구루프로 말고 있다가 빼는 즉시 바로 이거 스프레이 뿌리고 고정해주고 잔머리 가라앉히고 막 난리를 치면서 저의 이 헤어를 만족시켜줬거든요. 특히 이런 앞머리를 고정할 때는 이렇게 떡지듯이 고정하지 않는 게 너무 중요한데 이 로레알 스프레이는 그 결을 살려서 되게 가볍게 고정력을 높여줘요. 그래서 특히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옆머리 냈을 때도 여기에 딱 뿌려주면은 이렇게 가볍게 고정되어 있는 그 자체로 지속력이 길어지기 때문에 딱 친구들 만났을 때도 너 머리는 왜 비가 오는데도 그렇게 뽕이 잘 안 죽냐 이런 말을 하는데 하지만 이 스프레이에도 단점이 좀 있는 게요. 이 스프레이의 향이 은근히 좀 강합니다. 강하고 이 향의 지속력이 또 꽤나 길어요. 그래서 제가 외출을 했던 날에 이 헤어 스프레이도 쓰고 제 향수도 좀 강하게 썼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친구를 딱 만나러 가니까 친구가 이 로레알 스프레이 향을 알아요. 본인도 써가지고. 근데 저한테 너 향수 향보다 이 헤어 스프레이 향이 더 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 스프레이 향이 그렇게 발향력까지 세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문득문득 아쉽기도 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고정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고정력이 약간 약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냥 이런 앞머리나 잔머리 고정하는 용으로는 저는 이 스프레이를 대체할 만한 제품을 아직까지는 찾지 못해서 이번 여름 꿀템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7월 한 달 동안 잘 쓴 여름 뷰티 꿀템들을 모아봤고요.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